해피 이스터. 안녕하세요. 전당 바자입니다. 내일은 여기 부활절이거든요. 한국도 오늘은 부활절이겠죠. 자, 오늘 총기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산탄을 먼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게 410 샷건 쉘이고요. 요게 2.75인치고 요거는 3인치예요. 이런 식으로 돼 있고. 그 다음에 요게 20게이지요. 20게이지. 요게 2.75인치고, 그 다음에 또요 20게이지 3인치짜리도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요 산탄총이 16게이지인데, 그동안에 제가 탄이 없어하고 제대로 소개를 못했거든요. 오늘 16게이지도 소개를 합니다. 2.75인치고요. 요거는 12게이지인데, 요거는 1.75인치예요. 그리고 요게 보통 제일 많이 그 쓰이는 이게 2.75인치거든요. 12게이지고. 그 다음에 요것도 3인치. 조금 더 길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캐네디언 기스, 그러니까 기러기 종류 그런 걸 사냥할 때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3.5인치짜리 10게이지를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. 오케이, 오늘 이렇게 산탄을 가끔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410, 410, 20, 20, 16게이지, 12, 12, 12, 다음에 요게 10게이지요. 오케이, 이런 식으로 됐고. 그 다음에 요 지금 오늘 소개하는 산탄은요, 산탄총은 반자동인데 그 레밍턴 스포츠맨 48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16게이지고요. 레밍턴 48, 16게이지. 요게 전장이 어떠냐 하면요, 전장이 116cm. 그러니까 일반 소총 길이와 좀 비슷해요.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65cm, 약 3뿜이 채안 되는 것 같아요. 65cm. 그 다음에 무게는 저탄 요거 5발, 장전 그러니까 5달 포함해서 3.3kg 돼요. 어떻게 장전하냐면은 보통 여기다 3발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걸 제껴서 한 발을 장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또한 발을 더 넣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4발 플러스 1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. 검색을 하니까 모델 48 스포츠맨은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약 27만 5천 정을 생산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약한 11년 동안에 27만 5천 정이니까 그렇게 뭐썩 성공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요 반자동이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거든요. 사냥 갔을 때뭐 특히 이제 그 철새 뭐 청둥오리 같은 거 사냥하러 갔을 때 빨리 쏘는 게 좋으니까 펌프보다 이게 나을 수 있거든요. 뭐 모양은 비슷하고요. 지금 현재 이거 상태도 괜찮아 가지고 이게 이제 손님이 많이 안 찾아가면은 아마 한 300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케이, 오늘은 레밍턴 스포츠맨 48, 제대로 잘안 잡히네요. 요게 48, 16게이지 반자동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그동안 그좀 바쁘다는 핑계로 어제도 영상을 못 찍었고요. 요즘 좀 엉성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죄송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주말 되시고, 해피 이스터. 감사합니다.